아, 네, 우리 박영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박영민 선배님께서 네. 무려 40년 만에 새로운 음반을 내셨다고 합니다. 네, 네, 네. 야, 그동안에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. 네. 이 노래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. 네. 요번에 나온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? 네, 중년 트로트는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나같이 또 우리 중장년층들의 어떤 그 애환이랄지 뭐 그런 분들을 솔직하게 그려낸 예,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아 그건 시트는 잘 모르겠어요. 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. 야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네. 됩니다. 유라 씨 어떠세요? 느낌이 어떠세요? 네 이렇게 대선배님 옆에서 네. 대화를 하니까 네.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곤 합니다. 네 요즘 젊은 가수들이 네. 네. 우리 이제 제가 부르는 그 중년 트로트 같은 걸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그 노래 그 가사가 굉장히 그 솔직한 그 철학이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우리 저 산유라 씨도 한번 불러주시면. 네,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고맙겠습니다. 같이. 여러분 중년의 트로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신곡 40년 만에 나온 곡입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시청자 감사합니다. 여러분께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네, 중년 트로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무슨